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상자 지원 기준이 장애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되고 고교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늘이 필요한 곳과 횡단보도 주변에 폭염방지 그늘막을 100여 개 설치하고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천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가 경영난으로 폐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입자 만여 명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6,2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전에 우편,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상 절차 등을 안내받았고, 우편으로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17일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극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단체인데요.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울산시가 노후 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사고의 64%가 하수관 파손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집안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한 건데요. 집안 투과 레이더 탐사 결과 44개의 동공을 발견했고, 위험도가 높은 대형 동공 1개에 대해서 긴급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집안 투과 레이더 탐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기존 정비 작업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 쌍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고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남성 노인이고 키가 161에서 170cm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망 시점은 620년에서 659년으로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에 남아있는 무왕의 특성과 일치해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이라는 학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어린이들을 위해 친환경 농업 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 교육은 오는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생 단체 1,9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무, 배추, 고구마 등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는 영농 체험부터 작물 관찰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늘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